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 2.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6차전 경기, SK와이번스와 기아타이거즈의 6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SK와이번스입니다. 1번 타자 우익수 조도화, 2번 타자 좌익수 박재상, 3번 타자 삼루수 최정, 4번 타자 지명타자입니다. 정희윤. 자, 크리스 세든 선수입니다. 올시즌 8경기 49와 3분의 1이닝 4.2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 오늘 타순입니다. 1번 타자 중견수 김호령, 2번 타자 이로수 김민호, 3번 타자 좌익수 김주찬, 4번 타자 지명타자 나주환. 올시즌 9경기 4승 5패 3.93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어제 경기에 5시 경기를 하고 오늘 2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루수 잡았습니다. 아, 잘 잡았네요. 김주영이 베이스 밟으면서 원아웃. 아, 지크 선수가 올 시즌 선발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스윙 삼진 아웃. 0대1로 패했었는데 고메지 선수에게 홈런을 허용했었습니다.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은 지크 스프레이. 준비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느린 거는 볼넷이라는 그 드럼이 있거든요. 자, 고메지가 떨어뜨렸고 1루 세이브입니다. 노아웃입니다. 2구 때렸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타고 갑니다. 자, 우중간 떨어지면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3루 돌았고 김호령 홈까지. 자, 홈까지 들어오면서 선취 득점 기아타이거즈. 김민호의 1타점 적시 2루타로 오늘 경기 첫 득점을 1회 때 뽑아내는 기아타이거즈입니다. 1대0 됐습니다. 3볼. 그러나 박정권에게 처음으로 출루를 허용하는데요.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 부담감이 될까 걱정이 돼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스타트를 끊었던 박정권은 3루까지 단숨에 들어갑니다. 타자들은 소극적인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6역수 땅볼. 2루 베이스 직접 밟으면서 3아웃. 잘로 1-3루. 정말 오랜만에 죽지 않기 위해 오른쪽으로 초구를 공략해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도루 능력은 있는 선수고요. 번트 됐습니다. 3루쯤 이범호 앞으로 나왔고 1루. 아, 자, 공 뒤로 빠졌습니다. 네네. 충돌이 있었고 공 뒤로 빠진 사이에 1루 주자 3루까지. 그리고 지금 김주영 선수가 부딪혔는데 3루 때렸습니다. 2루 땅볼. 타자의 선택. 그리고 3루에 있던 김재현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1대1 동점 만든 SK입니다.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자, 우익수가 쫓아가는데 원앤트랙 앞에서 잡았습니다. 3루자 태업. 조동화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역전시킨 SK. 점수 2대1로 3회 2점을 뺏어내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한 점 앞서 나간 SK입니다. 선수는 또 80km를 넘는데 또 실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 3루수가 어렵게 잡아서 1루 송구 뒤로 빠졌습니다. 김호령 2루까지 갑니다. 자, 김호령이 오늘 리드오프로서 메타석 출루하고 있고요. 2구 헌트 됐습니다. 1루수 박정권이 앞쪽으로 달려나왔고요. 1루 베이스 선택하면서 타자 주자 처리해냈습니다. 원아웃.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김호령을 불러들이는 적시타 김주찬. 타이거즈가 동점을 만들면서 스코어 2대2 동점입니다. 안타자기 때문에 풀카운트. 높게 들어오면서 나지와는 볼넷. 아, 뛰었는데요. 더블 스틸. 아,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주찬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발로 한 점. 그리고 공이 또 한번 빠졌습니다만 아, 결국 덕아웃으로 들어가면서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야, 이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더블 스틸로 주자들이 네네. 한 베이스씩 진루하면서 결국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4대2가 됐습니다. 2구 오른쪽으로 갑니다. 큽니다. 자, 타구는 그대로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김재현의 솔로 홈런. 시즌 1호 홈런입니다. 김재현의 솔로 퍼러. 점수는 한 점 차로 다가옵니다. 엉덩이 빠졌습니다. 높게 떴고요. 우익수가 자, 지금은 놓쳤습니다. 이범호 2루까지 들어가는데요. 2루에서 태깅.
세이브입니다. 아, 지금은 서동 선수가 타구를 이 햇빛 때문에 가려서 그런지 놓친 것 같습니다. 조동아 선수죠. 아, 조동아 선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섯은 이제 서동욱 선수께 번트 됐습니다. 자, 포수 잡았고 김민식 포수가 1루에 던지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네, 2번으로는 3루까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투수는 전유수입니다. 12경기 15와 3분의 2이닝 5.17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3루에는 이제 대주자로 고영우 선수가 들어갔고요. 네네. 타점 올렸었던 김주영입니다. 왼쪽으로 타구는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 적시타입니다. 안전하게 3루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었던 적시타가 나온 김주영 선수입니다. 한 점 더 도망가는 기아 타이거즈. 스코어 5-3이 됐습니다. 원앤원입니다. 뜁니다. 타구는 오른쪽으로 우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1루 주자 3루까지 그리고 조동아가 공을 떨어뜨립니다. 1루 주자가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옵니다. 자, 공은 홈으로 홈에서 득점 이뤄집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이닝에 한 점 더 추가 6-3의 스코어입니다. 공격력에 기대를 걸 수가 있고 네. 여기에서는 전일 선수가 이닝을 잘 막아줘야 됩니다. 중견수 다이빙 캐치 볼 빠뜨렸습니다. 김민호 주자 뜁니다. 공 던지지 못하면서 2루 베이스를 가볍게 훔치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구는 좌중간 쪽으로 떨어지면서 1호 주자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옵니다. 한 점 더 추가 기아 타이거즈 7-3의 스코어입니다. 김주찬의 적시타 넉점 차로 아주 중요한 한 점을 더 보태면서 점수를 벌립니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곽정철 투수입니다. 6경기 2세이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고메즈 타고 그대로 담장 밖에 멈춥니다. 고메즈 솔로 홈런 시즌 4호포입니다. 한 점 더 추격하는 SK 와이번스. 최근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는 김광수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13경기 3홀드 4세이브고요. 좀 더 이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네, 스윙 아다우 상황입니다. 1루 원아웃 원앤원 1, 2간 뺐습니다. 박재상 오늘 첫 세 타석은 안타가 없었습니다만 바로 앞타석과 이번 타석에서 안타 만들면서 오늘 5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4구 때렸습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 처리할 수 있을지 1호수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좀 겹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잡아냈습니다. 오늘 참 뜬공에 대해서 양팀 선수들이 힘겨운 야수들의 역할들이 있었고요. 처리하면서 결국 최종 점수 7-4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둡니다.